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쌍용차가 노조의 자구한 수용 결정 이후 무급휴직 시행 방법 등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노사는 직원 절반 2년 무급휴직을 골자로 하는 자구안 실행을 위해 세부 사항을 협의 중입니다. 무급휴직은 다음 달부터 바로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생산직 직원의 경우 절반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면서 현재 2교대 근무를 1교대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관리직의 경우 전체의 30%가 휴직 대상입니다.